한낮의 결투. 아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뜬금없이 웬 결투? 우리가 겁먹을 줄 아나 본데 얼마든지 받아주지. 그래, 그 건방진 데미안과 카밀라 녀석 눈물 쏙 빠지게 혼쭐을 내주자고. 혼쭐을 내주자고. 근데 우리는 결투에 끼워주지도 않았잖아. 참 그랬지. 데미안 녀석 감히 우리를 무시하다니. 그래도 결투에서 이기면 드디어 윙라이언과 칼리온이 만날 수 있겠네요. 아, 내가 막 두근거린다 개구리. 칼리온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해. 만약 이 결투를 받아들인다면 말이야. 아 잠깐, 좋은 방법이 있어. 윙라이언의 라이온 모드를 작동시키는 거야. 내 라이온 모드를? 그러니까 카이온 대신 다른 메카니멀을 슈팅시킨단 말씀입니까?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군. 윙라이온의 숨겨진 힘을 깨우면 우리는 한층 더 강해질 거야. 카고토스하고도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겠지. 게다가 스핑크스와 그리폰 두 대를 윙라이온으로 슈팅하면 그리핑크스도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일석이조야. 완벽해. 대단한데.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 잘 부탁해 윙라이온. 그렇게 못해. 못한다니 대체 왜? 그래, 내 힘을 깨우기 위해서는 두 대의 메카니멀을 슈팅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열쇠 역할을 할 카이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만약 카이온이 아니라 다른 메카니멀이 슈팅될 경우 치명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메카니멀은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거다. 충격적인... 무서워요! 그럴 수가... 결투라. 반다잉. 그리폰. 배불러.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나도 오늘따라 좋아하는 반찬도 많고 맛있었지. 아침에 눈을 떠서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친구들이랑 함께 웃고 떠들고, 평화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응, 그럴지도 몰라. 네가 사는 미래 세계도 지금처럼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래.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데미안과 싸워서 이겨야 해. 그렇다면 나를 써라. 그리고 이겨라. 스핑크스.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데미안과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찬. 그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너도 들었잖아. 윙라이온의 힘을 깨우면 슈팅된 메카니멀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고. 각오는 이미 되어 있다. 나도 마찬가지야. 스핑크스, 우리를 빼놓으면 안 되지. 그리폰! 반다인, 여긴 어떻게 왔어? 조금 전에 그리폰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뭐야. 뭐? 윙라이온의 힘을 깨우는데 널 써달라고? 자신이 망가져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평화로운 세계를 지키고 싶다고 말이야. 그리폰! 역시 합체 메카니멀이야. 둘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 나왔군. 오늘은 결판을 내겠다. 우리도 같이 있을 거야. 속임수 쓸 생각하지도 마.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지켜볼 테니까. 마음대로 해. 아빠와 반대편에 서서 싸워야 하다니. 걱정 마라 카이온. 메카니멀답게 온 힘을 다해 싸워라. 반드시 이길 거야. 미안하지만 마지막 승자는 내가 될 건. 세력메카! 약속한 대로 윙라이온을 가져가겠다. 윙라이온,
드디어 우리 게 됐네. 잘 받아갈게. 아빠. 가윤. 마침내 윙라이온과 가윤을 손에 넣었어. 이제 메카니멀은 모두 사라지고 미래는 다시 시작되는 거야.